앞서 이 큰 일교차나 기온차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구기자 속에는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 성분의 정체는 바로 루틴인데요. 네. 이 루틴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줘서 이 혈관의 저항성을 강화하고요. 혈압은 물론 또 혈당과 또 혈중 지질 대사를 계산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딱 필요한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실제 구기자 추출물이 고혈압 발생을 유발하는 효소인 ACE의 활성을 저해해서요. 항고혈압 효과를 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고혈압이 있는 동물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183.9mm 머큐리였던 혈압이 145.4로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구기자 속 핵심 성분이 또 있는데요. 네. 바로 베타인입니다. 이 베타인은 지방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컵에 같은 양의 물과 기름을 붓고요. 물은 혈액, 기름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 고지혈증의 원인인 나쁜 지방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컵에 양파가루와 구기자 분말을 넣어보면요. 구기자 분말이 더 많은 기름을 흡착할 뿐만 아니라 가라앉는 속도도 더 빠르죠.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 혈관 속 과도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있는데요.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한 쥐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해본 결과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감소했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기자가 뇌졸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한 연구도 있었는데 뇌졸중이 있는 쥐에게 구기자를 섭취시킨 결과 뇌경색의 크기가 감소하고 뇌부종과 신경학적 결손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